자, 그러면 오늘 우리 홍춘욱 박사님 오랜만에 모셔서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네,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홍 박사님 뭐 증권회사에서 뭐 리서치를 쭉 오래 하셨지만 사실은 국민연금에서도 또 투자운용팀장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요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요럴 때. 예, 삽니다. 네, 사요? 예. 근데 기관들은 왜 팔아요? 아니, 엊그저께 지금? 샀어 사실. 어제 예. 누가요? 엊그저께 저 연기금. 아, 연기금. 예. 오랜만에. 연기금은 이제 거의 매도가 끝나고 매수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죠. 왜 그러냐면 뭐 주식시장을 낙관해서라기보다 연기금의 과거 장기적인 그 순매수 순매도 흐름을 보면 네. 시장 급락 이후에 네. 저가 매수로 대응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주식 규모가 대략 한 200조 정도 되잖아요. 네. 200조라는 어마어마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걸 시장을 올라갈 때 따라가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되게 패닉을 일으키고 네. 우량주들이 급락하는 시기 있지 않습니까? 대놨는데 다 체결돼. 네. 200조는 국내외 주식 합쳐서죠? 아니요. 더 됩니다. 그 해외 주식까지 하게 되면 거의 한 400조 더 될 거고요. 아, 그럼 우리나라 주식만 200조예요? 200조가 이제 조금 안 되죠. 왜냐면 작년에 팔았으니까. 그러나 평가 차액 기준으로 해서는 보면 한 200조까지 근처까지 갔었죠. 네.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 게 작년 11월인가 그때 시장이 아직 좋을 때 통계만 아직 나와 있는 상태라서요. 근데 아무튼 뭐 그런 어마어마한 주식 운용을 하고 있고 작년에 그렇게 많이 팔았습니다. 많이 팔았는데 네. 이제 연말 연초가 되면서부터 매도가 진정되거나 또는 순매수로 돌아서는 것을 느끼셨을 텐데 그게 뭐 시장을 낙관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때가 아니면 연금은 주식을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좀 계속 들어옵니까? 그건 이제 시장에 달려 있죠. 예를 들어서 네. 어제처럼 어제 좀 무서웠지 않습니까? 아, 무서웠죠. 예, 어제처럼 빠지면 아무래도 들어올 가능성들이 더 있는 거고요. 반대로 시장이 반등을 하고 또 쭉쭉 뻗어나가기 시작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매수를 중단하거나 혹은 매도로 돌아설 여지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걸 우리가 예. 뭐 100% 이다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고 네. 특히 올해 국민연금이 목표 주식 운용 비중을 공개를 안 했잖아요. 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작년 5월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래서 네 가지 정도 대안을 가지고 올해 만들었는데 뭐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그냥 시나리오로 가정을 해보면 네. 현재 연금의 어떤 운용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고 아마 곧 천조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천조 원 주식 운용에서 그 국내 주식을 몇 퍼센트 할 것이냐 하면 대략 한 16% 정도 16에서 17% 정도 사이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제 그 정도라면 160조 170조 정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해 연말 올해 초에 아마 국민연금도 보유하던 주식의 평가선들이 상당히 컸을 거 아닙니까? 네. 거기서 20% 빠지는 건 똑같았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고 가정하면 지금 이미 목표 비중일 거고요. 이해되시죠? 아, 그 평가의 기준으로 컨트롤하는 그렇죠. 시가 평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정확한 숫자가 아니다라고 자꾸 강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지난 한 세 달 사이에 주가 지수가 한 거의 400포인트 빠졌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정확하게 우리가 계산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냥 어림짐작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이 어림짐작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대략 이제 우리가 평가 손, 평가 이익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또 배당 받아봐야 되겠지만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네. 2600선 정도에서는 국민연금은 주식에 대해서 매도 포지션은 아닐 것 같다. 이제 올해 연말 목표가 얼마인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어림짐작해보면 매도보다는 매수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하기가 작년 이맘때는 주가 지수가 급등을 하는 상태였으니까 예. 이제 평가액이 늘어나니까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맞습니다. 급락한 상태에서는 그런 이유는 자연 소멸된다라는 거군요. 예, 이미 목표 비중이거나 목표 비중 아래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제 지난해 목표 비중은 16.7%였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올해 천조라고 생각하면 대략 이제 160조 거의 다 상한은 조금 더 늘려놨죠. 예, 이것도 아니죠? 늘려놨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보면 상한 늘린 거에다가 목표 비중 올해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뭐 줄어봐야 많이 급하게 줄이지는 않으니까 네. 16% 언저리다라고 제가 아까 가정했잖아요. 그러면 대략 이제 벌써 다 나왔죠. 그래서 현재 주가에서 좀 더 빠지거나 뭐 현재 레벨이라면 팔진 않고 여기는 그렇군요. 연금 저가 매수의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지 뭐 박사님도 2600에서 2700 레인지 안에서는 주식을 사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예, 뭐 실제로 사고 있고요. 그렇죠. 뭐 이렇게 SNS에 제가
한번 이렇게 공개한 적도 있고 그런데 그걸 사게 된 이유는 첫 번째는 당연히 국민연금에 이런 매매들을 볼 때 우량주들이 패닉이 날 때 저가 매수 세력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는 게 첫 번째였겠지만 네. 이제 두 번째는 물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들어오면 이게 또 밸류에이션이 달라집니다만 일단 MSCI 코리아 지수 기준으로 해서 네. 그냥 이게 이제 우량주 대형 우량주 지수니까 대형 우량주 지수 기준으로 해서 이제 2,600 정도면 대략 PBR 한 배 정도이고 올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기업들이 한 200조 정도 번다고 가정하고 거기다 배당 성향 15%에서 30조 배당한다 치면 대략 BPS 그러니까 북밸류 올라가는 게 한 170조, 160조 될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BPS가 주당 순자산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현재 레벨은 대략 계산해 보니까 제가 0.9배 정도 올해 연말 기준 0.9배 정도 레벨이더라고요.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제가 감안 못한 거고요. 왜냐면 1월 데이터를 갖고 하는 그렇죠. 거니까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역사상 주식시장이 역대급 패닉이 났을 때가 세 번 있었는데 그 세 번이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일 때 다 0.7, 0.8에서 바닥을 쳤어요. 네. 그러니까 역사적 패닉에 PBR 0.7, 0.8이 바닥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0.9배에 만약 산다면 또 여기서 깨져서 우리가 이제 그런 일은 겪기 싫지만 2600 깨져서 예를 들어서 2400, 500이 되고 300이 됐다면 0.9배가 아니라 올해 연말 BPS 기준으로 0.8배 레벨 근처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코로나 팬데믹이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때가 주식 사기 좋은 때냐 나쁜 때냐라고 말하면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그때 안 사면 주식은 안 하는 게 낫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레벨이니 지금은 바닥인지 모르니까 0.9배에서 10% 조정을 각오하고 주식이라는 게 바닥을 잡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2700 깨지고 600 깨질 때 그때 10% 추가 조정이 올 수 있다는 건 인정하고 그렇죠. 아, 그리고 분할해서 매수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의 뇌리는 참 보면 비이성적으로 움직인다는 게 2020년 3월 19일 날인가 그죠? 예. 1,300포인트 갔잖아요. 예,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걸 연상하고 야 패닉 오면은 대충 그 부분까지도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예.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때는 2,000포인트 어간에서 그렇게 간 거고 맞습니다. 지금은 3,000포인트 어간에서 그렇게 가는 거니까 네. 만약에 진짜 1,400까지 가면은 지금 이 국면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2020년 3월의 어떤 그 분위기보다 한 두 배 세 배의 파괴력이죠. 예, 파괴적이죠. 그리고 0.5배 레벨 그렇죠. 겁니다. 후반일 겁니다. 네, 그런 걸 보는 입장에서는 네. 그런 상상력은 발휘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아니 뭐 발휘할 수는 있지만 외환위기 때보다 싸다. 그때 280포인트와 비교할 정도의 낙폭이다라는 거죠. 네. 아니 근데 2700포인트 정도만 해도 이제 매력적인 가격이면 사는 건 좋은데 이게 한 2,800 정도가 아마 우리 기업들의 아마 최종 꿈인 것 같다 이러면 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한 3,000이든 뭐 3,500이든 간다는 가정하에 이제 참 좋은 가격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 그건 모르죠. 근데 우리 정 프로한테 이제 제가 네. 희망을 조금 애써. 야, 희망 좀 쳐야 돼. 아 그래요? 요즘 많이 다쳤어 마음. 네. 네? 안 보는 사이에 굉장히 많이 다쳤어. 제대로 주셔야 됩니다. 우리 정프로 올 때마다 이렇게 상처가 많아요. 제 전에도 그랬었나요? 죄송합니다. 네, 이제 정프로님한테 희망을 드릴 게 두 개 있는데 네. 첫 번째 제가 아주 이번에 무서운 보고서를 하나 봤어요. 그게 무슨 보고서를 봤냐면 네. 전 세계 해운 동맹의 지난해 순익 보고서를 봤어요. 지난 그러니까 전 세계 해운 동맹이 네. 머스크라든가 네. 에버그린 같은 뭐 예 맞습니다. 그런 회사들이죠. 그리고 HMM도 지난해 뭐 8조인가 7조 올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 전 세계 10대 해운선사들의 순이익이 얼마냐면 1,500억 달러였습니다. 네. 그럼 우리 돈으로 180조, 190조? 와, 대박.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 해 상장기업 순이익이 지금 아까 제가 200조 정도를 그렇죠. 올해 본다고 그랬는데 네. 그 10개 해운선사가 그만큼 벌었어요. 와. 왜 그런가 했더니 배를 안 지어서 그렇거든요. 네. 해선에서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거 분석 기사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강한 시장 지배력과 마진을 갖게 됐습니까? 라고 보니까 첫 번째가 당연하게 우리 한진해운이 없어진 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10대 해운선사 중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몇몇 해운선사가 사라지면서 독점이 강화된 게 첫 번째고 우리가 끊어졌구나. 그러니까 그때 그러면 안 된다라고는 생각했지만 그 분위기에서는 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었다고 네. 생각하고요. 네. 두 번째가 뭐냐면
대우조선해양이 그렇게 망가질 정도로 배를 안 짓고 계속 폐선했어요. 폐선이 뭐냐면 배를 해체해서 고철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 독점도 강화됐지만 그 사람들도 배를 더 많이 운용하고 싶은데 운용할 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로 주문이 들어오냐면 한국, 중국으로 밀려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성과도 올라가고 있어요. 네. 자, 근데 이게 배가 언제 완공되냐면 2, 3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주문이 늘었냐면 2020년 하반기부터 늘었어요. 네. 그러면 빠르면 올해 하반기고 사실은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용선료가 배를 빌리는 돈이 내려갈 가능성이 잘 없잖아요. 내려가더라도 천천히 떨어지겠죠. 이게 독점의 힘이잖아요. 또 과점의 힘이죠. 자, 그러면 벌써 우리가 떠오르는 업종이 있죠. 이 조선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이쪽 기자재 쪽은 앞으로 수년간 일단 보장돼 있는 수요가 보이는 거고 또 우리나라 해운 선사들도 좋을 거고요. 네. 또 하나가 뭐 대선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우리도 아무도 모르지만 300만 호가 됐던 170만 호가 됐던 최근 5년 사이에 되면. 지은 거에 비하면 아파트 공급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텐데 건설사들이야 당연히 이번에 광주 사고 때문에 저렇게 힘들지만 물량 자체가 앞으로 5년간 줄겠는가 그 업종이. 그리고 두 번째 건설주가 그런 리스크가 있어서 못하겠다 그러면 건자재 관련된 게 철근도 있고 시멘트도 있고 가구도 있고 인테리어도 있고 벽지도 있고 페인트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세 번째 우리가 이미 우리가 향후 한 2, 3년을 볼 때 나쁘지 않은 업종이 두 개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큰 테마가 두 개 나왔고 세 번째 테마가 또 하나 더 있는 게 리오픈이잖아요. 우리가 위드 코로나가 이렇게 될 줄은 사실 몰랐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오게 될 줄은. 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왜 이런 걸 느끼냐면 전 세계 바이오주가 다 힘들어요. 돈을 태우는 사람들이 제일 정확하잖아요. 네. 왜 그럴까? 네, 결국 코로나에 대해서 또 올 수도 있어요. 새로운 변이주가 올 수도 있지만 적어도 시장, 우리는 시장을 보는 사람이니까 시장을 보는 사람들은 이제 코로나로 인한 리오픈 분위기를 막을 수는 없는 것 같다라며 최근 시장에서 보면 항공주들이 되게 미국 항공주들이 그러니까 있어요. 어제도 아메리카 에어라인 뭐 10%, 예, 그 정도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우리가 리오픈하게 될 때 업종이 또한 무려 한 4개 정도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음식료도 있고요. 왜냐면 외식해야 되니까 여행 산업에 항공 산업에 호텔 산업에 그리고 리오픈해서 우리나라의 관광 산업들이 또 한다 그러면 소비자 관련 주들도 나쁘진 않다고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 말씀이 여기에 투자하라는 게 아니라 나빼도 왜냐하면 회사마다 다를 테니까 제가 뭐 건설주에서 우리도 다쳤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디가 낫다라고 말 못하지만 확연한 테마가 세 개 있고요. 하나 더 있죠. 예, 금리 오르면 또 좋은 업종들이 은행 보험이라고 예. 은행 보험. 예, 증권은 이제 조금 다르고요. 은행 보험이라는 또 두 개의 테마가 있으면 그러면 이 다섯 개 정도 되는 우리나라의 테마 산업군들의 시가총액이나 영업이익 비중이 얼마냐 하면 대략 한 40% 좀 넘어요. 그 다 다섯 개 합치면. 예, 왜냐하면 우리는 반도체가 너무 크고 반도체에다가 디스플레이도 있고 또 2차 전지 같은 부문들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좋게 보지만 잘 모르겠다라고 가정하고 봐도 전체 우리나라 이익이나 시가총액 비중 40%에서 50% 사이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숫자들을 놓고 보면 못 살 종목들도 있겠지만 그건 모르니까 그러나 이런 쪽에서 분석 탑다운이죠. 이게 탑다운입니다. 탑다운에서 경기에 의해서 어느 경기가 좋아지느냐를 내려가다 보면 투자할 때가 생각으로 굉장히 많은 시장이 아니냐. 그리고 그 시장 내에서 좋은 회사를 고르는 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사면 되고 내가 그게 어렵다면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이 섹터 ETF 사라. 예, 그걸 한 다섯 개 사면 되잖아요. 하긴 그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아, 뭐 건설주 진짜 지금 아니면 뭐 언제 건설주 투자합니까? 해가지고 또 샀단 말이에요. 그 다음 날 광주에서 그러니까 터져버리니까. 근데 그 사람이 예를 들면 하필 또 레버리지 제일 큰 건설주가 어디지? 디벨로퍼 하는 현대산업개발이겠지. 뚝 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진짜 그거는 어떻게 피해가겠어 그걸. 맞습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진다고 그죠? 그러니까 ETF 같은 거 사는 게 낫다. 그러니까 이게 탑다운 전략이에요. 탑다운이라는 게 뭐 별게 아니라 거시 경제를 쭉 보면서 제가 생각할 때 리스크가 덜한 전망을 찾아보는 거죠. 리스크가 높은 전망,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인플레가 꺾인다.
금리가 내려갈 거다 이런 전망들은 지금은 되게 상상하기 어렵고 유지된다 또는 천천히 내려간다 정도에 불과하잖아요. 네. 그런 거 반대편에 있는 산업들이 시장에는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쪽에 시장의 산업들 환경 구조들을 제일 잘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애널리스트들이나 펀드 매니저시겠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쉬운 방법이 업종 섹터나 테마 ETF라는 좋은 투자의 대안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조선주 같은 거는 좀 안 좋지 않냐라고 하는 맞습니다. 그죠? 예, 금리 올라가면 네. 우리나라 주식 중에서 솔직히 이야기해서 은행 보험 말고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환 발행할 때 금리 올라간다. 인정.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 만기가 됐을 때. 근데 좀 미리 채권을 잘 찍은 데들은 보통 만기 3년이니까 그렇죠. 3년 올해 오면. 일은 아닐 수도 있고 내년쯤에 또 이익으로 아니 그냥 이렇게 돈 잘 버는데 굳이 그때 또 레버리지를 더 세게 할 이유가 있겠냐 갚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레버리지 비율이 높은 업종이 어디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돈을 많이 빌려서 사업하는 데가 어디냐라고 하면 당연히 장치 산업이에요. 그 장치 산업의 특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그렇죠. 10년에 한 번 오는 호황에 다 빚을 청산하고 새로운 도크를 짓고 새로운 설비를 하는 데인데 그게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업종 중에서 조선이랑 건설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건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너무 힘들었고 조선 같은 경우도 사실 뭐 합병이네 또는 지주사 전환이네 수많은 일들이 있어서 거기를 제가 사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관련돼 있는 유관 업종들도 되게 많으니 거기만 사지 말고 좀 비슷한 데를 함께 사자. 건자재가 있으면 조선기자재도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시멘트만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설 조치 그러면 시멘트 철근만 우리 생각하고 또는 건자재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가구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데만 우리가 보는데 그럴 게 아니라 그 유관돼 있는 걸 함께 사면 어떠냐.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그 2600, 뭐 2700 요선이 이제 괜찮은 가격인 이유가 PBR 한 배에 거의 이제 근접한 수치이기 때문인 게 맞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뭐 PBR 정확하게 뭐까지 따지는지 모르겠으면 대충 뭐 갖고 있는 무슨 자산, 뭐 돈, 뭐 저 부동산 뭐 이런 거 해갖고 대충 이제 PBR 나오는 거죠? 그게? 그렇죠. 네. 그게 다 자산이지.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예전에는 한 배, 그러니까 야 이것만 팔면 그래도 어쨌든 주가 시총 이만큼은 나오는 거야. 네. 라는 게 이제 쭉 그동안의 생각 어느 정도 했었다면 혹시 이제는 그거 팔아서 진짜 뭐 할래 이거에 대한 가치 우리 한 배 인정하는 것도 이제는 좀 너무 한국 시장에서 비싼 것 같아 그냥 한 0.8배 정도가 그냥 우리의 그냥 상식 정도로 가는 게 어때 정도로 혹시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건 아닙니까? 네 그거 가능성은 낮다. 왜 그러냐면 이제 무형 자산이 중요할 때는 그 이야기가 맞아요. 네. 그래서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두 가지 자산이 있잖아요. 하나는 뭐 특허권이라든가 영업권 같은 무형의 자산들도 자산. 있고 또 다른 자산이 유형 자산이라고 해서 땅이나 네. 토지나 공장이나 설비 같은 거죠. 그래서 무형 자산이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건 언제냐면 디플레이션성. 그러니까 경제에 값이 다 떨어져요. 그럴 때 가장 귀한 건 뭐냐면 사람들의 머리에 있는 어떤 아이디어나 네. 특허나 독점력이잖아요. 그럴 때 성장주가 가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면 인플레이션이 말도 못해요. 어제 발표됐던 미국의 생산자 물가 보면 뭐 9.7 나온다. 그러니까 물론 조금 떨어졌지만 9.7 이 정도에다가 지난해 한 해 동안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얼마냐면 20% 올랐거든요. 우리는 20.2%. 자, 이 정도로 이렇게 유형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유형 자산의 가치가 올랐을 때 그걸 인정 못한다라는 것은 비현실적이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무형 자산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그때는 유형 자산 가지고 있어 봐야죠. 처분하기도 힘들고 너 거래하면서 헐값에 팔아야 돼. 그건 난 값을 쳐줄 수 없어. 인정.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환경에서는 자산을 많이 들고 있는 기업보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특허를 가지고 있고 비즈니스 모델이 좋은 회사. 그게 성장 좋은 거고. BBIG.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인터넷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유형 자산이 얼마 있겠어요. 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의 가치들은 계산하기 되게 어려운 가치들을 우리가 많이 쳐주잖아요. 반대로 지금은 어떤가? 물론 그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실물 자산의 가치가 이렇게까지 오르고 있는 자산 시장에서 네. 장부가를 보면 500억인데 사실은 1조에 거래되는 회사들이 지금 많거든요. 그럼 대표적인 회사들을 우리 알지 않습니까? 몇 개.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을 보면 아니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그냥 예를 하나 들자면 이마트가 1조 넘게 거래됐잖아요. 근데 그 근처에 땅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 정도 넓이는 아니지만 그 비슷한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장부가를 보면 천억을 안 해요. 그런 회사들이 많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걸 예전에는 아 저건 무수익 자산이야 이랬다고요. 동의. 그러니까 0.8배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폭락할 때 0.8배까지 가는 이유가 정프로 말씀하신 그 이유 때문에 그거 들고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냐라는 게
불황에는 사람들이 어차피 현금성 자산도 가면 은행 가서 이자도 안 주는 맞아요. 또 담보로도 가치를 인정 못 받을 때도 있어요. 이러니까 시장에서 아 자산주 되게 싫어한다고. 아니 조선주, 은행주 그때 슬픈 이야기지만 0.3배도 받잖아요. 우리. 네. 0.2배, 0.3배가 숱했어요. 특히 우리은행 요새 주가 잘 가니까 제가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우리은행 그때 PBR이 0.2배, 0.3배에서 거래됐잖아요. 2020년에 그러니까 아무도 안 받다고요. 네, 너네 네. 가지고 있는 대출 다 부실화될 거고 너네 자산 은행의 자산은 대출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인정 안 했다고요. 그런 시기에는 정프로 말대로 최악의 시기죠. 그럼. 네, 왜냐 네, 우리나라 네. 경제처럼 인플레가 좀 나야 사실 살아나는 경제인데 왜냐 우리나라 전체 자산에서 투자 비중이 너무 큰 나라니까 우린 인플레가 나야 좋은 나라인데 인플레가 그동안 안 났잖아요. 안 날 때는 PBR 0.8배 갈 수 있고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 때 장중한 때지만 0.75배인가까지 갔어요. 인정. 근데 지금은 굉장히 강한 인플레이션 시간 시장이고 또 그 인플레에 비해서 금리가 싸요. 그렇지 않습니까? 1.25%인데 네.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는 예를 들어 3.5%다 그러면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돈을 빌리는 값은 되게 싼데 비해서 자산은 계속 오르고 있거나 또 뭐 빠지지는 않는 집값이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지금 빠지지는 않는. 자, 근데 지금 미국에서 긴축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하고 어쩌면 양적 긴축까지 할 수 있다 올해 내로 그죠? 맞습니다. 이런 게 이제 거의 정해진 시나리오인데 그러면 모든 자산 모든 주식이 다 갈 수는 없으니까 이게 또 쏠림이 있을 거다. 맞습니다. 그러면 반대쪽에 예를 들면 미국의 빅테크라든지 또 무형자산 가치도 올라갔던 우리 기업이라 이런 데들은 지금이라도 좀 팔아야 되겠네. 저는 팔자 뭐 말자까지는 말 못하지만 네. 이제 우리가 저가 매수를 하고 싶잖아요. 이 레벨이면 네.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네. 아까 제가 이야기했었던 대로 한 10% 더 빠지는 걸 각오하고 사고 싶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면 기존의 수익률이 되게 좋았던 업종보다는 이제 좀 돌아서거나 아까 제가 이야기했었던 그런 업종 중에서 미국도 많거든요. 그런 업종들이. 그런 업종 쪽으로 좀 보는 게 어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빅테크가 나쁘다가 아니라 정말 좋은 회사죠. 근데 이제 빅테크는 어떨 때 사야 되냐면 불황에 사야 된다는 거죠. 불황? 예, 그 디플레. 예. 디플레 불황.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땅값도 떨어지고 사람 몸값도 안타깝지만 떨어지고 실업이 넘쳐나고 이럴 때는 빅테크가 최고죠. 예. 왜? 사실은 실업자가 늘어날수록 더 많이 접속할 거고. 그렇지. 예, 더 나가서 이런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 또 사업하기 왜 좋으냐면 사람 구하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이 사람들 예를 들어 뭐 구글이다, 알파벳이다. 또는 메타다 그러면 그쪽에 들어가 있는 근로자들 연봉 보면 상상을 초월해요. 네. 그 정도의 연봉을 주고서 사람을 데리고 올라 그러는데 불황에는 사업하기 너무 편하거든요. 사람도 많지 또 자산 가격, 그 장치 가격, 서버 가격도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어떠냐면 다 오르거든요. 네. 임금도 오르고 뭐 다 오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고 거긴 잘 나가더라도 옛날만 마진이 안 나오는 기업들이 간혹 나오면 어떻게 돼요? 기대 수준은 굉장히 높은데 어허. 비용 통제가 못한다라는 게 느껴지거나 성장이 약간이라도 둔화됐다 싶은 순간 시장이 매정하게 돌아섰는데 우리가 그걸 골라낼 능력이 있는가? 제 말은 나쁘다가 아니라 살 거면 업종 전체를 사는 게 좋지 한 종목 골라 사는 게 지금은 조금 겁나는 게 너 말고도 죄송합니다 표현이 메타 또는 뭐 넷플릭스 말고도 다 성장하거든요. 성장은 명목 가치잖아요. 인플레가 나면 가격을 못 올렸던 데도 올리죠. 그러니까 다 성장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략 한 10대 개 정도의 업종들이 지금 그렇죠? 그 회사가 정말 펀더멘털이 좋아졌냐는 잘 모르지만 매출은 늘죠. 원가도 늘지만 매출도 늘죠. 그때 경쟁력 있는 기업들은 어때요? 생산성을 향상시키잖아요. 사업의 기회를 그때 포착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찾을 수 있는 능력들이 있으시면 종목. 근데 그게 없다 싶으면 그런 업종에 대한 투자를 해보는 게 어떠냐라는 생각에서 본다면 빅테크가 나쁘다가 아니라 빅테크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그 상대적으로 눈높이가 다른 데도 올라가니까 옛날 같으면 너그럽게 봐줬을 것도 이번엔 까탈스럽게 본다. 실적을 까탈스럽게 점검하는 시기가 왔을 때는 종목 개별 종목 리스크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그 빅테크 기업들도 주가가 빠지면은 비용 구조가 더 안 좋아지는 게 맞습니다. 급여를 주식으로 주거든. 그랜트를 많이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불 하던 거를 예를 들면 100주만 줘면 되는데 지금 이게 50, 70달러 됐어요. 그러면 이제 주식으로 안 받고 주식에 그렇다 주식을 뭐 무한정 줄 수가 없으니까
그 빈자리를 급여를 줘야 돼요. 아, 그래요? 예. 네. 옛날에는 주식 올라갈 때는 주식 좀 웰컴이지. 그리고 주가를 환산해 가지고 너 이게 연봉 요 정도다. 그러면 주식으로 얼마, 현금으로 얼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 이게 떨어진단 말이야. 그럼 주수를 늘려주면 되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또 이 하이테크 산업에 또 영향을 주지 않나. 아 근데 역시 증권회사에 계실 때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이렇게 좋네요. 증권회사는 사실 좀 불편하잖아요, 그죠? 네. 어? 아니 그 이제 고객들이 항의하시니까요. 그리고 또 하우스 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사에는 하우스 뷰를 내는 게 이제 그 전략가의 임무인데 하우스 뷰라는 걸 자주 바꾸면 고객들이 굉장히 또 당황해하시잖아요. 그러면 조건이 달라지면 전망도 달라져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근데 그 후행성이 조금 있을 수도 있어서 말할 때 좀 조심스럽고 앞으로도 시원시원하게 얘기하세요. 근데 그 마지막으로 그럼 이제 전체 자산 배분의 입장에서 사실은 이제 뭐 주식에서 어떤 섹터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배분 비율을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한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달러를 조금 줄이고 있습니다. 달러를 줄인다. 예, 그러니까 전체 자산이 예를 들어서 그냥 100이다라고 가정을 할 때 저는 좀 한 6대 4 정도로 달러를 더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달러 자산을. 예, 그러니까 미국 주식, 미국 채권, 미국 리츠, 미국 인프라. 그렇죠. 달러를 뭐 현금으로 현찰로 근거에 넣으시지 않을 테니까. 예, 그 우리나라에도 요새 투자하기가 너무 편해졌잖아요. 그래서 한국 시장에 상장돼 있는 미국 국채 선물이라든가 미국 주식 ETF라든가 글로벌 리츠가 있잖아요. 물론 골드도 좀 가지고 네. 이런 걸 좀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지금 6대 4 정도로 제가 배분을 해놨는데 네. 지금 어떻게 되냐면 7대 3이 됐어요. 그 자산이 환율이 늘었고 예 그리고 또 미국장이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덜 빠졌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대부분 이제 그 S&P를 많이 들고 있는 편이니까 S&P에 해당되는 ETF를 많이 들고 있는 편이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되게 많이 빠졌는데 비해서 미국장은 상대적으로 덜 빠졌더라고요. 그 올드 이코노미가 좀 있는 업종들은 그러니까 7대 3이 되거든요. 7대 3이 되니까 지금 달러를 좀 팔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는 미국 달러, 주식 좀 팔았네. 예, 미국 주식도 좀 팔고 리츠도 좀 팔고 인프라도 조금 팔고 채권도 조금 팔아서 한국 채권, 한국 주식을 샀는데 최근에 이제 또 주식이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그래서 판 돈을 가지고서 계속 좀 달러를 팔아서 한국 주식이나 채권을 뭐 사고 있는 중인데 채권은 상대적으로 덜 빠졌으니까 한국 주식을 저는 이제 분할 매수. 그래서 원칙 같은 건 없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장에 패닉에 빠질 때는 그리고 그 패닉이 보통 3일 가잖아요. 한번 패닉이 오면 아시죠. 그래서 저는 보통 제가 그냥 팁을 하나 드리자면 아무리 시장이 떨어지는 장이라고 하더라도 3일째에는 반등이 종종 나오곤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3일째 되면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옵니다. 그럴 오늘이 때, 3일째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정도에는 주문을 밑에 받쳐 놓죠. 근데 오늘은 체결 안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 때 어제 한 3시경 사는 게 제일 좋긴 했었어요. 어제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아, 푸틴이 그 딱 우리 장 끝나자마자 전화를 해갖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아닌데 사실 이제 우리 홍 박사님이 뭐 이렇게 3일째 사라는 거는 3일째 샀다가 그 다음에 호떡 부쳐 먹듯이 뭐 이렇게 그 다음 날 팔 그런 게 아니고 패닉이 올 때 사라 그런 얘기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주문을 살 때 아까 제가 국민연금 이야기에서 잠깐 했지만 밑에 받쳐 놓으면 다 체결되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날이 3일 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때 기분이 좀 싸하지. 아, 무섭죠. 받쳤는데 들어왔네. 이거 떨어지는 칼날을 손으로 잡지 말라는 격언이 막 떠오르죠. 제가 제 계좌가 피를 흘리고 있으니까. 피를 흘리고 있다. 그 정말 마음이 피가 납니다. 팔 때도 저 위에 걸쳐놨는데 그날 체결되고 외출했다가 바로 들었더니 체결되었습니다가 딱 떠 있어. 그리고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싸하지.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사실. 그렇습니다. 네, 어렵지만.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나눠서 그렇습니다. 네. 아니 자주 좀 오세요. 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분은요 우리 홍춘욱 박사님이시죠. 리치고 인베스트먼트의 또 지금 대표님으로 계시고 네. 우리 홍춘욱 박사님 앞으로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